문화 하나 플러스입니다. 영화 파묘가 파죽지세 흥행몰이로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영화 고지를 눈앞에 둔 가운데 파묘는 한국 오컬트 장르 영화로 최고 흥행작이라는 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개봉 18일째인 어제 관객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영화 범죄도시2와 서울의 봄보다도 빠른 흥행 속도인데요.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누르고 초자연적 형상을 다룬 오컬트 장르 영화 한국 최고 흥행작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지난달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이어 오는 28일 개막하는 홍콩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고요. 인도네시아에선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기생충을 제치고 현지에서 개봉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